안드레 서베이스 할 때. 오늘요? 네. 아빠. 아빠 인터뷰. 그냥 초반에 분위기를 잘 이끌어간 것 같은데 점수 관리를 너무 못해서 계속 역전하고 역전 당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더 힘든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꾸준하잖아요. 꾸준해요? 진짜요? 그냥 안 될 때는 확실히 야간에 운동 노력하니까 좀 더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. 솔직히 저는 시합을 이기든 지든 별 생각 안 하거든요.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딱히 고민도 많이 안 하고 다음을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고 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시합 끝나자마자 바로 또 진천 가는데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좀 힘들 것 같고 뭐 대표팀 선수 빠지고 두 경기 하는데 뭐 다른 선수들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또 멋진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많이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 링크 안녕. 승리 직감. 승리 직감. 응? 승리 직감이 순간 진짜라는데. 다 선수들이 다 집중이 안 돼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경기를 좀 놓친 게 많이 그냥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승리는 했지만 좀 많이 아쉬운 경기. 온 힘을 다해 때렸어요. 허리가 올라왔네. 허리가 부족해. 그냥 무조건 득점해야 된다 생각하고 다이렉트만 준비한 것 같아요. 다 앞에서 저희가 디그가 나와도 그게 득점이 안 돼서 좀 힘든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몇 경기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. 그리고 오른쪽 후위 가비 맞대결입니다. 자, 좋은 수비. 선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서 저도 그렇고 다 좀 더 책임감을 갖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잘 버텨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팀원들이 잘 버텨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대표팀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꼭 예선 티켓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카메라를 나오고 싶어? 나중에 이거 남아 은주야 커서 슬기야 커서 어떡하려고. 아빠 마지막 득점도 어땠어요? 아빠 아빠 안드레스의 매치 포인트를 만드는 서브 그때 딱 느낌이 왔어요. 저쪽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저희는 구사일생에서 딱 넘어갔습니다. 토스가 너무 먼저 와가지고 장난이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득점을 낼 줄 몰라서 행운이 득점이라서 오늘 더럽게 못했는데 그런 행운이 따라니까 신기하네요. 공기하게 공기가 쫓아가면서 박준석 살려냈습니다. 비에나가 2단 연결. 연결 잘 되죠? 정기석 연타로 가볍게. 승리는 브로커들의 힘차. 행운의 득점 정우석입니다. 블록 아웃.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고요. 올림픽 모든 선수들의 꿈 아니겠습니까?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 저희 동료들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시체니까 대하는 거 저희 팀 형들도 믿어주시고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저희 팀 4명이 대표팀을 소집해가지고 이제 훈련하게 되는데요. 가서 또 네, 올림픽 티켓 꼭 따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남아있는 팀원들 부상 없이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. 또 이기는 경기 해줘서 네, 팬들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